1990년 스페인. 에스테파니아는 방과 후 친구들과 학교에 남게 된다. 그녀의 친구는 얼마 전 오토바이 사고로 남자친구를 잃게 됐고 죽은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에스테파니아에게 위자보드를 제안한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 대화를 하는 강령술인 위자보드. 저게 진짜야? 죽은 자와의 대화인 만큼 위자보드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끝낼 때 굿바이에 손을 올리고 영혼과 작별 인사를 해야 악령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 뭐야, 설마. 에스테파니아와 친구는 규칙대로 위자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영혼과 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깜짝 놀란 아이들은 위자보드의 규칙을 어기고 판을 부서뜨리게 된다. 굿바이를 못했잖아. 어떻게? 그리고 그 순간 친구들은 모두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뭐? 바로 에스테파니아의 코와 입 속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기가 빨려 들어갔던 것. 연기요? 그 후 에스테파니아는 기이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매일 밤 거대한 검은 그림자의 환영이 사라지지 않았고 형체 없는 무언가가 공격하듯 극심한 고통과 갑작스런 발작에 시달렸다. Me echaba espuma por la boca, por la nariz, lo que sea, la ha poseído a mi hija. Mi hija ha sido poseída. 아, 괴로웠겠다. 평소의 온순함과 달리 사람들을 향해 격렬하게 분노했고 점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자 에스테파니아의 부모님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병원에서는 그 어떠한 원인도 찾을 수 없었다. 계속된 고통이 시달리며 악몽 같은 날들을 보내던 에스테파니아. 그녀는 결국 1991년 8월 혼수 상태로 발견, 끝내 사망에 이르고 말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두고 위자보드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그녀의 죽음과 함께 위자보드의 저주도 끝이 나는 듯 했으나, 근데 같이 했던 친구들은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에스테파니아 혼자만 그런 거잖아. 날카로운데요. 그죠. 기이한 일들은 그녀의 가족들에게까지 계속됐다. 가만히 있던 물건들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폴터가이스트잖아. 한밤중 방문이 저절로 열리는 등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모두 에스테파니아가 봤다고 주장한 거대한 검은 그림자를 목격하게 되는데, 거대한 그림자는 밤마다 가족들을 짓밟고 옥죄며 극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고, 가족들이니까 착각하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참을 수 없었던 가족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또한 기이한 현상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뭔데? 왜? 아무도 없던 방 안에서 에스테파니아의 지단 사진이 불에 타고 있었던 것. 아이고, 이건 뭐야? 이것도 우리가 저희가 다뤘었잖아요. 가족들은 경찰에게 이 모든 일이 딸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며 털어놓았고, 경찰 역시 이 사건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자신이 겪은 기이한 현상을 공식 보고서에 기록하게 된다. 그렇게 이 사건은 위자보드로 일어난 스페인 초유의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게 된 것이다. 위자보드를 하고 난 뒤 에스테파니아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 이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정말 위자보드로 불러낸 영혼의 저주였던 걸까? 오, 섬뜩하네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 한 소녀를 죽음으로 이끈 위자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위자보드가 정확히 뭔지부터 여쭤볼게요. 어떤 영혼, 뭐 세상을 떠난 혼령, 뭐 이런 것이 돌아다니는 것을 내려오게 해서 다시 불러내는 기술을 강령술이라고 합니다. 강령술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위자보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약간 딴지 걸고 싶은 건요. 좋아요.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걸 몰래 하는데 다 그 아이들한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히려 생각났던 것은 이 스토리 안에 되게 여러 가지의 우리 뇌가 겪는 착각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착각? 예를 들어서 방금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끝까지 못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자이가르닉 효과다. 자이가르닉 효과다. 자이가르닉 효과다. 어떤 효과예요? 자이가니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자이가니?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할 때 나만의 프로세스로 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혼한테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내가 하던 거를 다 하고 끝내면 잊어버리고 다음 걸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못 끝내면은 뇌에 계속 남아요. 뭔가 이게 그 다음에 학습능력도 저하시키고 내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맞아. 그래서 이게 뭔가 늘 하던 대로 이걸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냈다는 부분에 있어서 찝찝함이 남은 거는 그걸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하나였고. 사실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짐작을 해보면 네. 이 스토리를 주변 친구들도 믿고 가족들도 믿고 다 이 과정에 있어서 이 가족들은 또 뇌과학적으로 약간 유전적으로 비슷한 기질을 타고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해봐요. 믿는 기질이 있는 가족들이었다. 네,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지컬 아이디에이션이라고 그래서 마법적 사고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뭐든지 이건 마법이야. 뭐 누가 날 도청하고 있어. 이거는 뭐 외계인이 날 납치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뭔가 마법 같은 일,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유난히 잘 믿고 싶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도 네.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심해지면 조현병으로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녀의 경우에는 약간 조현병과 비슷한 어떤 뇌의 발작 증세가 있었을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약간 유전적으로 이걸 쉽게 믿는 기질의 어떤 가족이 공통하는 유전적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네. 지금부터 위자보드를 한 후에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 유명하죠. 아 잠깐만, 이거는 80명이면 이 사건 유명하죠. 한 반 전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머 어떻게 너무 괴로워하는데? 이건 진짜인데? Me desmayé un día miércoles. Fue muy, muy horrible y me cuesta mucho acordarlo nuevamente y como alguien que me estuviera siguiendo por mi tras. Era un hombre alto, era todo de negros, tenía una barba muy larga y es como si que me estuviera siguiendo para ahorcarme o algo así. ¿Qué 구체적인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 그럼 뭘 잘못 먹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네, 그렇죠? 그렇지. 그 페루의 집단 발작은 약간 뭐 식중독이라든지 뭐 전염병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아니요, 병원에서 그때 검사를 했는데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위자보드 때문일까요, 그럼? 왜냐면 8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저렇게 집단으로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전형적인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렇게 어떻게 8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상한 걸 겪을 수가 있지? 그 많은 숫자 자체가 어쩌면 이유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명이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명 보고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한 20명이 소리 지르면서 막 도망가고 있다고 해보세요. 나도 좀 같이 도망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군중심 겁에 질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사실 사회적 동물로서의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눈치를 보면서 무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거기서 강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가님 말씀대로라면 페루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은 진짜로 뭐 몸이 안 좋아서 쓰러졌어. 나 보다가 나도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무서움이 점점 커지는 거죠. 한 두 명 정도가 애가 힘들어가지고 뭐 쓰러졌다라고 하면 애들이 오늘따라 왜 이럴까? 그런데 그게 약간 번져가지고 어느 그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30명이 지금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 공포감과 충격 때문에 나도 놀라게 되고 나도 겁에 질리게 되면서 히스테리가 나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 또 이게 특정 나이대 같은 경우가 좀 민감할 수가 있죠. 아 그렇게요. 아까 그 선생님들은 멀쩡했던 거 그래,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냥 학생들만 집단 히스테리 현상에 걸렸던 그러니까. 거 보니 유대감이 있는 아이들끼리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청소년의 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기존에 내가 배웠던 것들 이게 다 바뀌면서 나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예요. 초중고.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주변 애들이 갑자기 뭔가의 공포감을 느끼면 나도 모르게 막을 수 없이 이 감정에 같이 휩쓸려지는 그러한 현상이 좀 심한 편이죠. 충분히 공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은 친구작들을 해보시면 네. 아이고 진짜. 고생이네 드림캐쳐. 너무 감사하다. 놀래키지만 마세요. 아 같이가. 아, 나 야 너 원래 이런 사람들이 영화에서 폼이야. 여기 아니야. 무섭지. 진짜 무섭다. 친구들이랑 같이 가도 무서워.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10개? 네. 얘들아. 진짜예요? 여기예요? 아. 와, 제가 지금. 나 진짜 무서워. 언니, 조용히 해. 와. 와. 나 두고 가지 마. 소리 났어. 어떡해. 아니야. 사실 저기 그냥 작업장인 줄 알면 그렇게 무섭지 않았을 텐데 거짓 정보를 들여가지고. 실험이 잘 됐네요. 무서워. 어떡해. 진짜. 이게 분위기가 있다. 진짜. 우리 얼마 전에도 폐가 체험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맞아. 너 지금 기도하는 거야? 그래.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 주의사항을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절대 혼자 진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용한 분위기에서 차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전 촛불을 켜주세요. 네 번째,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포인터를 위자보드에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터가 움직이지 않아도 절대 손을 떼서는 안 되며 인내심을 갖고 위자보드를 계속 보고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진짜 이게 만약에 되면 어떡해? 일단 기도부터 할까요? 오케이. 자, 본드 쳐. 할게요. 할게요. 악마와 악령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아, 저런 단어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섬뜩하다. 저런 일종의 의식 같은 것도 사람들이 집중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 리추얼이 중요하죠. 모든 종교와 모든 의식에서 이제 분위기를 잡는 거죠. 지금 여기 있나요?
왜? 왜 그러지? 뭔데? 예스를 가리키고 있다고? 와, 탁사 올라가고 있네. 탁사 쏟았어. 예스가, 아, 진짜? 무거워졌어. 잘 안 돌아가. 오, 왜 이렇게 무거워? 나 지금 진짜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있어. 뭔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무거워진다고 해야 되나? 우리는 계속 약간 가벼운 힘으로 이렇게 살살 돌리는데 갑자기 묵직해지면서. 무거워. 진짜로? 아, 무거워진 건 이제 근육이 땡기면서 네. 같은 동작을 오래 반복하면 원래 아유. 뻐근해지거든요. 네, 정신이 확 드네요. 혹시 살해당하거나 그런 건가요? 와, 세다. 갑자기 오신 것 같아요.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잖아요. 이왕 시작한 거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뭔가 궁금한 걸 다 물어보자 라는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방에 현재 몇 분이 계신가요? 저희 빼고. 숫자다. 너 당기고 있어요 혹시? 아니. 어, 왜 그래? 왜 여기, 멈춰? 여기. 왜 멈춰? 왜 멈춰? 썩어. 이거 왜 누가 멈춘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까 전에 여기 몇 개였지? 7. 7 분이 계신가? 카메라 감독님 두 명에 작가님, 피디님까지 일곱 명인가 보네요. 세상에. 다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 그럼. 오, 오! 이거 중요한 질문이야. 야,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자, 이니셜로 나오나요? 자기 대한민국 대통령 여쭤봅니다. 자, 과연. 어? 아니. 안 변하는데요? 호호. 안 변하는데요? 호호. 아, 자꾸 이렇게 하면 방송을 못 내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자녀가 몇이나 될까요? 한화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할까요? 제가 낸 책 중에 네.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영화가 판권이 팔렸으나 몇 년 후에나 개봉될지 아쉽지 않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예. 그 특히 노벨상 그 질문에 대해 곽재식 작가님의 미는 힘을 제가 버텨내느라고. 아, 이거 힘싸움이구나. 아 근데 세 분은 뭐 원래 이제 위자보드에 대한 좀 불신이 있으셨고 근데 드림캐쳐 분들도 위자보드가 움직였다고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 하나가 더 올라온 느낌이었다, 묵직했다라고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네. 반대로 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뭐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맞아. 모르는 사이에서 그걸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싶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진짜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렇죠. 그 심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심리 같아요. 청개구리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막 떠들지 말라 그러면 더 떠들고 싶고 근데 어른 되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도 아내가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더 마시고 싶어지고 너무 건강검진 하기 전날 맞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더 땡겨. 괜히 먹고 싶어지잖아요. 네. 저는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한 근육?
양궁이나 사격 네. 어렵지 않습니까? 아,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해야지 뭐 금메달 따오시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가만히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가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어린 시절에 이제 선생님들 가끔 이렇게 화나셔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너희들 지금부터 꼼짝도 하지 마!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만히 애들이 기는 게 사실 좀 어렵다고요. 괜히 막 좀 쓰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괜히 막 입 안에서 혓바닥으로 막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개구쟁이. 개구쟁이, 개구쟁이. 이것도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막 이러면서. 어머나, 어머나, 하여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